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 오늘은 노바디 아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노바디는 그 어, 아무도 할수 없는 것, 음, 아무도 할수 없는 것, 또 아무도 어, 가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못하고 할수 없는 것. 그래서 이걸 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 우리 자신이 할수 없는 노바디. 어,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노바디가 사실은 어, 에브리 바디로 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노바디와 또이 노바디가 에브리 바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어, 할수 있는 어, 그 부분으로 다른 현장으로. 에브리 바디는 사실은 다른 것,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이 부분을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는 할수 없고 또 우리는 다른 곳을 살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 우리 자신의 이 노바디가. 아 어, 하나님의 오바디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 절대 이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다 보면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수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은 어, 아무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어,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줄수 없는 답. 사실은 모르잖아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렘넌트들은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 통해서 계속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대한 문제를 또새 가족이든.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 대한 오늘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의 이99 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이잖아요 한 마리 그런 관점에서 99 명은 우리 교회에서 잘 하고 있겠죠 있고 또 그러나 이한 마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99마리의 양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치유해 나가고 있고 또 제자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 나가는데 이한 마리 양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99마리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이한 마리 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많은 분들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이 창세기 3절을 잘 모르거든 열두 가지 문제를.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다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황하느냐 할 때에 이 답이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서. 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어, 사실과. 또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이게 뭐냐면 물론 불신 현장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봤을 때는 영적 문제 있는 현장. 이 현장에 사실은 그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통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간호사들이 굉장히 있게 국민들로부터 어, 칭찬받고 칭송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간호사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서 이 간호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어, 환자들이 살아나고 또 치유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일로 말하면 3대 업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는 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 사람들이 결혼식장 가길 원하지, 장례식장 가길 원치 않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어, 장례식장을 가라, 결혼식장 가는 보단 장례식장을 가야 인생이 교훈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뭐잘 되는 사람 만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내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 전사 한 분은 계속 이런 사람들신방을 잡아 가지고, 제가 계속 신방을 했어요.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렇게 전사님 포럼을 들으면, 진짜 내가 이, 현, 이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99만. 99마리의 이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성도들이 현장 속에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디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할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 절대 볼 가능이 되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이혼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포기하는 거죠. 그냥 노바디니까안 되니까 이 현장을 우리 사실 우리가 어, 지역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우리 사역자가 이 부분에 가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좋은 현장만 가지 말고 이 버려진 현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저 제가 제그 아주 한 10년 전인가요?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그게 뭔가면 군에 가는 꿈이에요. 제가 탱크 부대에 나왔거든요. 꿈인지 모르고 내가 군에가는데 그것도 결혼해서 가는 거예요. 악몽이 악몽. 왜냐면 저는 군대 생활이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이 탱크 부대가 공기가 셉니다. 그리고 12개월 만에 제가 휴가 나왔고 그때는 30개월 넘었으니까 그 뭔가 면 군대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들, 또 힘든 것들, 어떤 면에서 상처죠.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제대할 때 뒤도 안 들어본다, 그러잖아요 남자들 용어는 좀 저속한 용어인데, 군대 생활했던 곳에 오줌도 안 산다, 그러거든 그만큼 이 군이라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라. 근데 이게... 아무도 갈수 없는 현장, 이 불신 현장이나 영적 문제 있는 현장, 이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있는 이혼과 자살과 이 포기 가운데 있는 현장을 왜안 가느냐 할 때는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지긋,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치유됐다는 증거로 노바디가 에브리 바디 이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면. 자연스러게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여러분 어, 정말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뭐 여기 가면 뭐 사실은 이 아무도 갈수 없는 현장 가면 우리가 뭐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들이 칭찬합니까? 아무 시상 뭐 전에 한번 내가 몇 교를 이렇게 다락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뭐 이렇게 관심도 없더만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래도 쭉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이 현장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라 하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할 수 있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을 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의 노바디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수 없는 나만의 빈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에서 주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 달라 할때 바람과 지진과 여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하게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사실은 막 사역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앞에 있고 막 자신이 안 보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1년 일년을 가는데 왜 하나님이 런기중한 시간을 멈추게 하셔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과 사역과 만남을 주셨냐? 우리 자신의 빈곳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디딤돌과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이 로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전화이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못누렸던 축복과 지금까지 사약에 열매가 없었던 것을 배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빈 곳을 볼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자신의 어떤 상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 어쩔 수 없잖아요. 메신저는 내가 살아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우리 부생님들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여러 목사님들의 어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들의 성향을 보면서, 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내 메시지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만큼요, 우리 자신의 빈 곳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게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포로되어지고, 갇혀있고, 눌려있는 우리 자신 어떤 상처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황폐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좀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어떤 인생의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그 김용숙 교수가 얘기하셨잖아요. 백세 되시는 분이 전에는 그냥 인생을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3단계라고 60부터 80을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분도 들 신앙인인데, 학자라다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강연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시고 삶의 여정을 잘 이렇게 멋있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사단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이 항폐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지해, 무죄, 무지한 것들이 많아요. 다른 것들은 잘 알아듣는데 이 영적인 게 무지하다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빈 곳을 알고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채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아, 그리스아 아닙니까? 그릇 뭘로 채웁니까? 복음으로 각인. 각인.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각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각인. 그리고 이각인이란 말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뀌지 않는 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거, 근본이죠. 근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지라든가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은 사실 각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어,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다 치유됐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대곡을 하면서 어,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이 팔았던 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요셉에게 있어서의 가정과 일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넘어섰고 치유됐다 하지만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경험이 자국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채운다는 말은 믿음이 성장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로 채우냐면 이것이 뿌리가 돼 뿌리 되려 뿌리.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노바디가 아무도 할수 없고 하지 않는 건데 이 뿌리를 뿌리란 말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laughs> 어, 이렇게 그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 상태가 늘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편안하다도 아,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얘면은 교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뭐 늦게 와도, 아니면 말을 이상하게 늦게 와도, 뭐, 권사님이 좀늦뭔 어, 일이 있어서 늦, 늦으셨네요. 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권사님이 런 얘기 전해 해도, 아, 예,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간이 늦게 온다, 또뭘 준비해야 되는데, 좀 늦게 준비했다. 대번에 말이 이렇게.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뿌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문제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이 제어될 만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뿌리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체질, 체질은 어떤 면에서는 상태가 되는 거지. 상태가 그래서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인도는 사단이 주는 반대편이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채우게 되어지면 이 우리의 빈 곳을 보고 이것을 복음으로 갖는 시간을 채우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변화가 노바디의 변화가 어떤 역사에 일어나는가 여러분 스가리아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아 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내게 능력 주시느냐는 때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바디는 사실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전에는 절대 이, 이 무능에서 절대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노바디가 사실은 에브리바디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이라 전에는 할수 없다 나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아, 주님 안에서 할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에브리바디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노바디를 탈피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올수 있는 에브리바디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현장이 뭡니까? 아무도 줄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9절 말씀처럼 불신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현장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개인전도, 관계전도 중요합니다. 어,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가 가끔씩 제 운동하고 가는 사우나에 카운터 일하시는 분이 중국 교포인데 우리나라에서 20년 있었다고 살다가 이제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중국으로 가신다 고하더라고요 전도할 날 있었는데 모기지 뭐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신다길래 제가 그 이제 세신하시는 분하고 세신하는 분 제가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부부를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그분을 어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식사를 제가 대접했어요 대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받고 중국 가면 이제 신앙생활 해라 혹시 또 한국에 오게 되면 연락을 하자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또세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물론 그런 개인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또 약화되어지면 현장에더 이제 내년에 우리 뭐 캠프 팀도 있잖아요 그런 현장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같은 현장에 얼마든지 불신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우리 강서 이대 교구 할때 하유라가 모일라 캠프를 늘 했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영접이 진짜 많이 됐어요 영접이 왜냐하면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했던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지금 하면은 하나님이 이 제는 그 영접종도 아니라 다락방 문을 열실것 같아요. 이런 현장이 다른 현장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음을 답을 줘야 돼요. 고리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 셋째가 지금 2 3인데요 중학교 때가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김포로 이사 가면서 오늘 학교 갔다 오더니만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있잖아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저런 싸우는 가정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셋째가 엄마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물론 이제 말로는 모르겠지만 싸우는 모습을 못본 거죠. 그런데 다른 집 갔더니 막 싸우는 거라 막 부모가 그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생각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정의 개인의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노바디 현장이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복음만이 답이라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 안 들어가면 모른다니까요. 그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는 우야했어요. 우리 딸이 셋째 딸이 이제 그뭐 스물셋인데 한2 주를 그, 뭐, 그 무속 캠프를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왜 따라가냐 젊은 애가. 그런데 이런 현장을 보기 위해서가呢.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현장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 하나님께서 이 노바디, 자신의 노바디 현장을 코로나를 통해 주셨는데 이 방법은 여기서 빠 나오는 방법인 데더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에버디바디 현장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에버디바디, 살려야 된다. 그게 뭐냐 불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도 답을 해야려요 제가 그 이번에 머리를 하러 갔었어요 미장원에. 그 비전원의 원장님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김포에 있는 권사님들 계속 만나 이렇게 손님으로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저도 수년 전부터 이렇게 그분 알을다가 이제 좀안 가다가 이번에 이제 한 1년 만에 갔었는데 가까운 교회로 이제 전혀 안 나갈 것 같은 분이었는데요. 그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냥 여자분이 5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뭐 그냥 관심이 다른 데 있는 분이라. 또잘 되고. 그 이번에 가 보라 했더니 아 이렇게 공황 장애로 불안 장애인가 뭐 우울증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을 못 자는 걸로 한몇 년을 고생했다네요. 그런데 지금 순복음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뭐 얘기했더니 뭐 알아들으셔요? 뭐 알아들더라고 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야 이분 권사님들 이분 통해서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겠다는 되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이 보니까요 정말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우울증 뭐 공황장애 정신 문제 욕심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정신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아니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 이거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하러 오셨냐?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각인을 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무가 저를 주었던 과거 문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흑암에 잡혀 있고, 본질상 진노에 잡혀 있던 오늘의 문제, 과거 현재 문제, 그리고 에베스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아요 미래 문제 해결이고, 에베스 2장 8절에는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이거 알아오셨거든요. 허물과 절어 죽어서 하나님 떠났던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던 문제, 영원한 지옥이 할 수밖에 없던 문제.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셨잖아요. 이거 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걸 믿다 보면, 근본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중에 하나 중에 수만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걸린 게 정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치고 되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제의 용서와 그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으로부터 모든 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 엔조이 누리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만 해결, 이 부분은 약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상담으로도 그렇고 뭐 힐링으로 치유를 하고 걷기, 명상으로도. 그렇고 일시적이일 수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 이거 해라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판에서 영생으로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사함받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누릴 때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 봐야 돼요. 그래서 누누 얘기하잖아요. 정부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책임자들이 탁상현장만 하지 말고 나가보라는 거죠. 국민이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는지를 보라는 거죠. 실제 그 정책을 세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관료들이 봐야 그 행정이 필요함을 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신의 로바디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황폐되어져 있고 무지되어지고 상처된 것들을 다 치유받기를 원한다니까. 모른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관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지속이 안 돼요. 철저하게 이것들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니까, 철저하게 뜬구름 잡듯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성도이 깨어있으면 잘 모른다니까, 이런 혼자 있을 때그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다라니까, 화려한 무대 속에서는 자신이 안 보인다니까,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도 안 보였다 그러더라. 어떤 연예인이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요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남자인데. 그뭐 물류센터에서 일계 이제 물건을 나르더라고요. 그 라면 먹고 막 사업도 망하고 막 자기 이게 그잘 나갈 때막 이게 여자 연인을 예 때렸던 가막 하고 여러 가지가 인기가 하라고 하면서 또 일이 없으면서 사업도 망하면서 완전히 쫄딱 망해 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몰랐대요. 이게 이제 여, 선배 연예인을 한번 이제 TV에서 그아 거기 이제 방송에서 만나는데 야, 너 보니까 지금 사람 냄새 난다. 전에는 아주 그냥 막 그러더만 몰라요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바이다니까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질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감사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황폐되어 있고 상처와 무지와 무능으로 정말 이 채우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 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그래야 다른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아 나도 전에 있었는데 저런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보여요. 말안 해도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가요? 다른 미션이 보여요. 다른 미션.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직 증인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치유 치유는 그냥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복음 누리면 치유됩니다. 서밋 승리하도록 이 부분에 우리 하나님이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보일 수 있지만 보금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를 체험한다면 반드시 에브리바디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갈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바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노바디가 아니라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니까요. 할수 있다로 바뀌죠. 이게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을 하면 됩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로디, 로바디가 바뀌어 이게 오직이라는 말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제가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요. 저도 볼게요.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없더라니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100% 믿어지면 뭐가 문제됩니까? 역대 29장 말씀처럼. 뭐가 걱정이 됩니까? 부와 기와 높고 낮고 천한 것이 여호에손해 있다는데 처음부터도 이게 안되더라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믿어준다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문제 되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문제 되겠습니까? 우울증이 문제 되겠습니까? 공황장애 가 문제 되겠습니까? 불안이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는 게 없어지면 불안장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울한 게 없어지면 우울증 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안대신 평안이 온다. 문제 속에서. 그건 공황장애 없어지는 거죠. 우울한 게 없어진다. 아니, 굉장히 기쁘다. 그러면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당 1장 8장 1심처럼 성령 임하면 건능받고 땅까지 증인 된다고 그랬는데, 오직 나의 신호 된다고 는데 그럼 성령 충만 누리게 되어지면 이 부분 해결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노바디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에 대한 이 다시 말하면, 100%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다 결여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100% 믿음이 되면, 11장 1절에서 38절 말씀처럼, 칼의 위험이라든가, 동적의 위험이라든가, 사제의 위험이라든가, 감옥의 위험이라든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오직. 그게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를 악망하는 거. 사장 2장 8절, 다른 거안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11에서 12장, 믿음의 주여와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자. 이게 오직,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이거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진다면, 로바디 현장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나에게서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누리는 것이 뭐로 결부된다고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본적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보입니까? 이게 만남과 누림의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척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의 척도는 지금 오는 수많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 말하는 가정의 개인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바디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뭐라고요?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그래서 유엠의 8장 10절 말씀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여와라 위나여 기뻐하는 거 다른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혼자 있을 때 기뻐하는 시간 그래서 복음 치유 반드시 복음 치유 돼야 됩니다 복음 치유가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다니까 다른 현장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24시 제자 이게 중요합니다 24시 제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24시 다시 말하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의 가장 키는 뭐냐면 여러분 집중의 키는 뭐냐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흐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예배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못 나오면 영상으로 통해서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본부 훈련 메시지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어쨌된 제자는 훈련이 하잖아요 따라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받는 거잖아요. 사도는 제자고 하 사도는 구분하는 게 아니죠. 사실 연관 연되어 있는데, 그 속성이 그 제자는 예수님, 예수님 제자하고 제자가 따로 있고 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사도라 부르는데, 제자 동안은 사보험사 훈련받게 하고, 사도를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보검사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집중이 중요해, 집중. 이 집중이 뭐냐면 이 집중할 때 우리게 에 오는 이 행복, 치유, 뭔가 모르는 이 힘, 이 집중. 그러니까 그게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계단에 집중. 이 집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여기서 뭐 따로 집중 이렇게 말씀 듣는 것, 듣는 게 중요하지.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듣는 시간, 이 말씀을 집중할 때 여기서 모든 게다 나옵니다.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오직과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노바디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에브리 바디로 더 나아가서는. 집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거, 치유될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 집중이라. 그래서 그게 예배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거죠. 집중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뭐냐면 이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직과 집중이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 24시로 되어야 돼요 24시로 24시의 키는 뭐냐면 은 24시에 이 자꾸 24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되냐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 사단에게 틈을 안 준다니까요 에비사사장 27을 말씀하셨잖아요 막이렇 틈을 지 말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속지 않는다니까 더 나가서는 문제 오면 요 착각하지 않나니까? 사실을 보게 돼요. 아, 영적 사실을 봐야 되네요. 내 생각이 훑지 않죠. 24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과 내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지만은 뭔가 행복을 찾아내야 돼. 이게 이제 인만운이잖아요. 인만운. 입만회.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영적 상태.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림. 그리고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그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제게 온 답은 뭐냐면, 오직과 집중과 24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로바디는 바뀐다. 불가능이. 아무도 할수 없는 것. 그런 영적인 문제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 자체만 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 여기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24시를, 그래서 이게 에베스 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한 달이잖아요. 발견이 되거든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보면. 자 결론. 뭐 한다고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잘 싸워야 된다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잘 누리든지 행복을 잘 누리고. 어떨 때는 이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어떨 때는 흙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럿이 모였을 때는 여유롭게 누리면서 편안하게 만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치유 못하고, 진짜 한 정도 강단 말씀 붙잡지 기도하지 않고, 여럿이 모였을 때는 전부 불신앙, 산만하고,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불신앙으로 만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누구 만나고 신방하고 뭐차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아, 내가 이런 건좀 불신앙이었구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았서이 말을 했구나. 아, 이런 건 인본주의구나 였 이게 반 발견이 돼요. 가급적이면 좀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철저하게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 뭐 내년에는 이런 면식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내년에는 면에서는. 공격. 도전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이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로바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있어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전환점이라는 게 전환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점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운동 경기하거나 단체 경기할 때 전체 점수가 좀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약했는데 다른 다른 팀보다 이렇게 적었는데 후반과 할수록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코란을 통해서 이나의 로바디와 또는 다른 현장의 로바디를 볼수 있고 복음 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영적인 문제를 향해서 답을 줄수 있는 자로 갖춰주는 기회가 지금 집중과 오직과 24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집중하도록 직접 만들면요, 이런 이게 우울증이 와야 돼요, 화장애가 와야 돼요, 가정이 완전 히 파탄돼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그거는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문제오면 물론 이런 예비된 축복이 없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극단적인 거같지만 대부분은 그 문제고면 그냥 딱 오직과 집중과 입사시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오 장에 말한 것처럼 어제 주무로 우리 남자 모임 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를 사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틀리고 가정 문제 가다 틀린데 다 그렇게 극단적인 이한명한명 이한명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보게 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영적 상태가 신명이 가난하고 의에 주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불신함과 허감을 꺾어주신다니까요 들으면서 꺾이는다니까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육자들이 조금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오직과 집중과 24시 하도록 체크만 해 줘도 돼요. 메시지만 계속 듣도록 하고 체크만 해 줘도 많은 분을 치유된다니까. 이 사람들 다 대부분 안 해요. 이한 명이.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할때 뭐라고 해요? 은혜가 먼저 조명이 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우리의 그래서 감상이 뭐냐면 아무리 집중이 안 되어지고 오직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그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 공부하듯이, 시험공부하듯이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 일단 들으면 되거든. 메시지는 "들으면 살아나거든요" 마태복음1 3에이잖아요 사단은 못 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염려와 세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 해서 가시밭, 돌밭 가운데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옥토밭은 들으면 되는 거든.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냥 지속으로 들으면 그냥 되는 건데,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은혜가 오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속지만 않음이 그래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이 노바디를 노바디 현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바디 현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복음 치유와 24 제자 영답을 2020년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복음 치유와 완전케 되오지가 여주시고 24 제자 영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과 집중의 속에 우리의 틀을 바꾸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뀔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 치유받는 시간, 영적인 심을 얻는 시간들이 날마다 바뀌어지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현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강서 이대교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역장, 구역장, 우리 사역자들이 자신의 노바디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장의 에브리바디로 바뀔 수 있도록 다른 미션이 보여줄 만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